자, 다음은 삽입가 삭제입니다. 자, 삽입가 삭제는 여러분 교재에 있습니다. 47페이지 보시면 있어요. 47페이지 보시면 거기 행렬 삽입가 삭제 있죠. 자, 삽입가 삭제는 우리가 앞에서 잠깐 설명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지우기 삭제, 그거하고 비슷한 내용이에요. 자, 삭제는 우리가 앞에 지우기와 삭제는 개념이 완전히 틀리다 했죠, 그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삭제는 설명을 했었습니다, 앞에서. 근데 삽입이 또 있습니다, 그죠? 자, 한번 해볼게요. 여기 가서. 자, 우리가 새로운 데이터를 넣을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를 넣을 건데, 자,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고, 자,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요것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씁니다. 자, 이렇게 있으면, 내가 여기다가 이걸 그냥 드래그해서 딜리트키 누르거나 지워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내용만, 이걸 벽돌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벽돌에 그려져 있는 글만 지워버린 거예요. 벽돌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그죠? 근데 만약에 제가 요거를 선택해서 오른쪽 버튼에서 지우기가 아닌 삭제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 벽돌을 툭 빼버립니다. 그냥 글하고 같이 벽돌 채로 빼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 구멍이 뻥 뚫리겠죠? 그래서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요걸 삭제를 누르면 요걸 빼버릴 건데 이걸 빼면은 이 구멍을 메꿔야 돼요. 어떡할래? 묻습니다. 어떻게 메꿀래? 즉 요 있는 모든 이 왼 오른쪽 편에 있는 이 셀들을 한 칸씩 오른쪽 왼쪽으로 당기든지 또 이 아래에 있는 이 셀들을 어떻게 두 칸 위로 올리면 되죠, 전부 다. 두 칸씩 다. 그럼 된다 했죠, 그죠? 그러면 이거 다 땡기면 저쪽 끝에, 맨 마지막에 16,000 몇 번째 있는 마지막 거는 한 칸이 들어오니까 비어지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메꿔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죠? 얘도 마찬가지죠? 위로 두 칸씩 올리면 100만 몇 번째고 있는 거, 그죠? 그걸 올리게 되면 두 칸이 비겠죠? 그 마지막 부분 또 새 걸로 메꿔주면 됩니다, 그죠? 어차피 그까지 데이터 쓸 일이 잘 없어요, 그죠? 그렇게 만드는 게 삭제였죠, 그죠? 이게 삭제 개념이고. 자, 삭제가 아닌 삽입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거는 요 선택한 행 전체, 열 전체를 아예 싹 지워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행 전체를 했다면 어떻게 얘만 지우는 게 아니고 이거 싹 다, 2, 3을 싹 다 비워버립니다. 2, 3을 싹 없애버리고 4, 밑에 있는 4, 5가 다시 2, 3이 되고요. 다 땡기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그냥 위로. 아시겠죠? 전체를 다 땡겨야 됩니다. 왜? 열 자체, 행 자체를 두 개를 다 빼버렸으니까. 그 많은 벽돌을 싹 빼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행들이 다 올라와야 되니까 3번 행이 2번 행이 되고 4번 행이 아까 5번 행이 3번 행으로 온다는 거예요.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죠? 컨트롤 Z가 가능하다 했죠. 그죠? 각을 돌리는 게, 그죠? 자, 우리는 삽입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두 칸을 선택하고 이번에 오른쪽 버튼 누르고 삽입을 누릅니다. 개념이 같아요.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 벽돌 두 개를 끼워 넣는 거예요. 여기다가 끼워 넣으려면 어떻게 해요? 공간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얘를 밀어야 되겠죠. 벽돌을 밀어야만이 공간이 두 공간이 생기겠죠. 자, 삽입을 누르면 이 벽돌 여기다 두 칸을 끼워 넣을 건데 공간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걸 전체를 이쪽으로 밀든지 이걸 아래로 밀어갖고 두 칸을 만들어야 되겠죠. 반대 개념이죠, 삭제보다. 자, 그래서 셀을 오른쪽으로 밀래 물으면 어떻게 해요? 요거 전체를 이거 싹 다 이 뒤에는 다를 갖다가 오른쪽으로 한 칸씩 밉니다. 그러면 맨 마지막에 16,000 몇 번째 있는 건 벽돌이 두 칸이 두 개가 빠지겠죠, 그죠? 그럼 버려버리면 되죠, 그죠? 빈 거니까. 또 얘들을 아래로 밀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아래로 밀면 다 밀어버리고 두 칸씩 밀겠죠, 아래로. 그럼 맨 마지막에 100만 5만 7천 뭐 거기에 뭐 어떻게 됩니까? 그 두 개가 빠지겠죠. 그럼 그거 버리면 되죠, 그죠? 자, 여기서 자 얘가 제가 오른쪽으로 밀어볼게요. 오른쪽으로 밀자라고 확인 눌러볼게요. 그러면 밀고 두 개를 넣어줍니다. 그럼 얘들이 다 밀린 거예요. 저기까지 다 밀린 거예요. 싹 다. 알죠? 그러면서 두 칸을 삽입을 새로 해줍니다. 요거 다 밀리면서. 자, 다시 컨트롤 Z 하고 이번에는 아래로 밀어볼게요. 삽입에 가서 요걸 아래로 밀자라고 확인 눌러볼게요. 그러면 두 칸을 다 밀어버린 거 아래로, 그죠? 그러면 두 칸을 또 삽입해 준 거죠. 가끔 이런 일이 있어요. 왜요? 여러분이 써야 되는데 하다 보면 밀려 쓴다거나 땡겨 쓴다 이럴 수가 있죠. 표를 잘못 봐가지고. 그럼 어떻게 에이 하고 어떻게 또 복사해서 옮기고 복사 옮기고 뭐 이렇게 하잖아. 이동을 옮긴다거나.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잘못 썼다. 이게 아니었다. 중간에 여기에 또 뭐가 있었는데 원래는 여기로 요것들이 요카이 가고 여기는 11, 12, 13 이렇게 왔어야 돼요. 그럼 내가 잘못 넣은 거죠. 요것들을 요거 8개를 내가 옆으로 한 칸 땡겨 쓴 거예요. 그죠? 왼쪽으로,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요 네 개를 요렇게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부터 삽입을 하되, 얘들을 어디로 밀면 됩니까? 오른쪽으로 밀어라, 딱 하면, 요게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12, 13, 이렇게 치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럴 때 쓴다는 겁니다. 그죠? 이러면 굉장히 빨리 입력이 가능하죠. 이걸 다 일일이, 잘라내기, 이동, 잘라내기,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탁해서 삽입만 해놓고 다시 새로운 데이터 딱 넣으면 끝난다는 거죠. 내가 못 넣은, 빠진 데이터를. 그게 삽입입니다. 또 삭제도 마찬가지고요. 그 메뉴가 뜹니다, 메뉴가. 그죠? 요 메뉴가 뜹니다. 자, 기존에 있던 셀을 오른쪽이나 아래쪽으로 밀어낸다.
지정한 부위만큼 새로운 셀을 삽입하는 기능이 삽입이고요. 삽입 및 삭제 대화 상자를 이용해서 이동 방향 선택하고 방향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면 되더라. 여러 셀 범위를 한꺼번에 삽입, 맞죠? 하나만 아니고 여러 개를 범위를 잡으면 돼요, 그죠? 자, 단축키가 있어요. 삽입 누르면 컨트롤 플러스 키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해요? 삽입이 된다는 거예요. 삽입 메뉴가 바로 뜹니다. 이 단축키예요. 삭제는요, 컨트롤 마이너스 키 누르면 됩니다. 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Shift 누른 상태에서 채우기 핸들을 오른쪽이나 아래쪽으로 드래그로 가능하다. 자, 발이 좀 어렵죠, 그죠? 자, 요거는 어떻게 하냐면요. Shift키 누른 채로 채우기 핸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채우기 핸들 아직 설명 안 드렸는데, 자, 요걸 요렇게 두 개 선택했습니다. 그럼 여기 채우기 핸들이라는 게, 이거 보면 점이에요, 있죠, 이 점, 여기. 오른쪽 맨 밑에 여기 점 있죠? 요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채우기 핸들 그래요. 요거 아주 유용한 키입니다. 자, 요 부분을 뭐, 가면, 십자 모양으로 바뀌어요. 까만 십자 모양. 여기 마우스로 가져가면요. 요때, Shift 키를 누른 채로요, 어떻게 해요? 마우스를, 드래그를 제가 밑으로 내리겠습니다. 이래갖고 놔볼게요. 어떻게 돼요? 두 칸 때리니까 두 칸이 삽입이 되죠, 그죠? 됐나요? 자, 반대로 얘를 갖다 그러면 끌고 가볼게요. 이렇게 해서, 자, 요걸 끌고 위로 가볼게요. 위로도 삽입이 되죠, 그죠? 자, 내가 끌고 가는 만큼 걔가 삽입이 됩니다. 그 시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채우기 핸들을 오른쪽이나 아래쪽 이런 쪽으로 가면 됩니다. 물론 위쪽으로 가도 상관없는데 위쪽은 좀 헷갈려요. 이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가면 삽입은 현재 셀을 왼쪽 및 위쪽에 새로운 셀이 삽입되더라. 왼쪽이나 위쪽의 기준으로 삽입이 됩니다. 그죠? 맞죠? 그죠? 자, 삭제는요.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채우기 핸들을 왼쪽이나 위쪽으로, 이거는 반대로 이제 지운다는 겁니다. 방금 제가 했던 식으로 올리면은 사실 지워져야 돼요. 그죠? 또 반대로 지워지고 또 오른쪽으로 하면은 어떻게 돼요? 아, 왼쪽으로 하면 왼쪽 부분을 삭제해버린다는 거예요. 삭제 개념이. 자, 아래쪽으로 하면 삽입, 왼쪽으로 오른쪽도 삽입. 그죠? 왼쪽이나 위쪽으로 하면 그 부분만큼 삭제가 된다는 겁니다. 되네요? 그게 바로 삽입과 삭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요 말은 시험에 낼 때 그냥 요런 말을 내놓고 그냥 요게 맞다고 말고 있으면 돼요. 이걸 틀렸다고 찝으시면 안 된다는 거. 정답으로 시험에 나온 게 아니고 이 내용이 맞는데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게 있었나라고 틀렸다고 찝어버립니다. 다음 주 설명이 잘못된 거 대놓고 이걸 열으면 사람들 대부분 이걸 찍어요. 이 말을 잘 모르니까. 이런 건 아닌데 라고 탁 찍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 요게 이제 된다고만 이렇게 알고만 계세요. 그냥. 잘 쓸 리는 없지만 아, 요런 게 있구나. 이거는 맞다고 보고 이제 다른 거 찾으셔야 돼요. 어떤 거. 그죠? 뭐 한꺼번에 안 되고 하나씩 가능하다는 거라. 그죠? 요런 것. 자, 요게 바로 삽입 삭제 메뉴입니다. 삽입은 밀어야 되니까 밀기고, 그죠? 요거는 오른쪽으로 밀죠. 아래쪽으로 밀죠. 그래야 삽입이 되는 거예요. 그죠? 맞죠? 그죠? 오른쪽으로 더 넣거나 아래쪽으로 넣는 겁니다. 그게 삽입이고요. 반대로 삭제는 왼쪽으로 땡겨온다거나 어떻게 해야 돼요? 위쪽으로 올려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요거 삭제입니다. 방향이 틀립니다. 그죠? 자, 행전체, 열전체는 똑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셨나요? 자, 요번에는 뭐였냐면, 우리가 셀을 삽입하고 삭제하는 게 아니고, 행 및 열의 삭제. 그 행 전체를 우리가 삽입한다거나 삭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뭘 이용하면 되죠? 머리끌. 그죠? 자, 가서 이렇게 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넣어놨는데, 이게 잘못됐어요. 비열 자체가 아예 잘못됐어요. 이게 막 데이터가 엄청 들었습니다. 막 뭐가 들었고 들었는데 이거 자체 잘못 넣은 거에 필요 없는 데이터였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드래그에서 딜리트 해봐야 소용없어요. 이 열이 남아있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열을 다 지워야 되니까 요 열 머리끌을 클릭합니다. 열 머리끌을 클릭하면 저우의 100만 번째까지 다 선택이 되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여기 가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제는 여기서 삭제 누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B열이 아예 없어지면서, 잘 보세요. 없어지면서 C열이 B로 오고 D가 C가 됩니다. 왜 중간에 뻥 뚫을 수는 없어요. A 있고 C 있고 이럴 수는 없습니다. 무조건 A, B, C, D 순서대로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D에 있던 것들이 앞으로 하나씩 땡기면서 번호가 바뀌어요. 이렇게 열 번호가. 그 행 자체를 아예 지운다거나 열 자체를 아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2행, 3행을 이렇게 드래그합니다. 드래그해서 오른쪽 버튼에서 2행, 3행을 아예 삭제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4가 2가 되고 5가 3이 되고 하나씩 다 두 칸씩 다 땡겨지는 거예요. 숫자가. 그러면서 위쪽이 메꿔지겠죠. 삭제. 그러면 요것들이 올라오면서 아까 4 있던 게 2가 되고 5 있던 게 3이 되고 다 두 칸씩 땡겨지죠. 이게 삭제입니다. 자, 하다 보니까 또 이런 일이 생깁니다. 아, 중간에 뭔가를 내가 이름, 전화번호 있는데 여기 앞에 뭔가를 넣었어야 됐었어요.
뭐 이름 앞에다가 뭐 그 사람의 뭐 어떤 뭐 지역을 지역명을 넣었어야 되는데 내가 못 넣었다. 다 넣어놨는데 표를 다 만들었는데 중간에 지역명이 빠졌어요. 사는 곳이 빠졌어요. 아하 잠 됐네. 그럼 어떻게 해요? 다 복사해서 옮겨가지고 그 중간에 또 치면 되지만 그렇게 안 하고 아예 새로운 열을 다 잡으면 하나 넣으면 되죠. B에 가서 오른쪽 버튼 누릅니다. 그리고 뭐 누르냐면 삽입을 눌러요. 자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B에 가서 오른쪽 삽입 누르니까 B 있던 거 C로 가고 C 있던 게 뒤로 갔죠. 그죠? 즉 선택한 거에서 오른쪽 버튼 삽입을 누르면 선택한 거에 어느 쪽에 삽입이 된다고요? 왼쪽 편 앞쪽에. 시터도 그랬죠. 워커 시터도 무조건 넣으면 왼쪽 편 앞쪽. 그러니까 삽입이나 새로 넣는 거는 전부 다 거의 왼쪽 앞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준이 그렇습니다. 자 여러 셀을 동시에 선택해서 지울 수도 있죠. 드래그 앤 드롭을 해서 한꺼번에 세 개를 지워도 됩니다. 그럼 세 개 다 지워져요. 자, 또 그렇게도 가능하겠나요? A 선택하고 컨트롤 키로 C 선택해서 지웁니다. 자, 이러고 삭제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워질까요? 안 지워질까요? A 선택하고 C를 선택했어요. 자, 삭제하면 당연히 지워지죠. 그죠? 그 대신에 어떻게 돼요? A에 있던 게 여기 있던 게 한 칸 올려오고 여기 있던 게 내려오겠죠. 그죠? 서로가 앞 뒤에 있던 게 앞으로 이동하겠죠. 그죠? 자, 그러면 A와 C를 선택하고 삽입을 눌러볼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A, C 이렇게 떨어진 거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삽입을 누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삽입돼야 된다는 거죠? A 앞에 하나 들어가고 C 앞에 하나 들어가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보세요. 그죠? 여기 A였는데 여기 앞에 하나 삽입 때문에 B가 됐고 그죠? 요건 삽입 때문에 하나씩 밀렸죠. 그죠? 자, B 연속 선택, 이건 연속적인 선택, 이건 여러 개를 선택해서 동시에 삽입이나 삭제가 가능합니다. 안 된다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요. 자, 행열을 삽입하면 선택열을 왼쪽, 위쪽. 행은 왼쪽이고, 열은 어디요? 위쪽에 삽입된다는 거예요, 열은. 아, 행은. 행은 위쪽. 그죠? 열은 왼쪽. 자, 만약에 여기서 이걸 내가 2번을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삽입을 누르면 어디 된다고요? 위쪽에 삽입이 된대요, 위에. 됐나요? 선택한 거에 위쪽 기준으로 삽입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여러 행열을 선택하여 삽입 및 삭제가 가능합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행과 열을 삽입하고 삭제하는 것까지. 삽입 삭제는 셀만 삽입 삭제가 아니고 행과 열을 선택해서 삽입과 삭제가 가능하다. 그렇게 돼요. 자, 문제를 한번 볼게요. 거기 보면 자, 1번 문제 한번 보세요. 다음 그림과 같은 상태에서 삽입 대화 상자의 행 전체를 선택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었습니다. 이렇게 범위를 잡고요. 삽입을 누르고 행 전체를 내버렸어요. 행 전체 메뉴에서. 그럼 어떻게 되죠? 행 전체를 냈기 때문에 얘들이 아래로 밀리면서 위에 다섯 개 행이 빈 걸로 싹 나오겠죠. 그죠? 선택된 게 지금 5행짜리 선택되어 있습니다. 그죠? 행을 본 행전체 행만 셀리면 돼. 행 다섯 개니까 다섯 개가 위쪽에 삽입됩니다. 요 범위보다 이쪽에 맞죠, 그죠? 선택된 영역 위에 다섯 개의 행이 삽입된다. 즉 2번이 답이 되겠죠, 그죠? 맞죠, 그죠? 위쪽으로 삽입되니까 이 행들은 2번이 답이 됩니다. 이렇게 대화 상자에서 어떻게 선택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건 묻습니다, 쟤네. 자, 2번도 보세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수익과 지출을 기록하려는 표를 만들었어요. 수입을 입력한 열을 B와 같이 삽입하러 갈 때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물었습니다. 자, A는 보시면 날짜, 지출, 잔액을 이렇게 세 개를 만드는데 중간에 빠진 거예요. 수입을 빠져먹었어요. 수입열을. 아차. 그럼 어떻게 해요? 어차피 수입은 아래 열 그냥 그대로 16,000개, 아, 100만 개 그거 다 하나 넣어야 되겠죠. 새로,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걸 이렇게 넣으려면 원래 날짜, 지출, 잔액인데 지출에 해당하는 앞에 왔으니까 지출열 앞에 오니까 B열을 오른쪽 버튼에서 뭐 하면 됩니까? 삽입 누르면 앞쪽에 삽입이 된다는 거죠. 그죠? 지출 앞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출열을 저 B열을 오른쪽 버튼에서 뭐합니까? 머리끌을 오른쪽 버튼에서 삽입 눌러서 왼쪽 편에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수입이라고 글자만 치면 돼요. 그죠? 자,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걸 보시면 이런 모양이죠. 그죠? 그려놓고 자, 제가 만들어 보면 요렇게 해서 요걸 합쳐가지고요. 여기다가 수입 지출 이렇죠. 그리고 여기 가서 뭐 했습니까? 날짜고, 그죠? 날짜고, 그리고 여기는 지출, 그리고 여기는 잔액이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리고 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그죠? 이렇게,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표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가운데 정렬까지 돼 있는 상태예요. 그죠? 가운데 정렬까지. 이렇게. 자, 요 표죠? 요 표인데 중간에 지출 앞에 수입이라는 게 내가 빠져먹었어요, 깜빡하고. 수입, 지출, 잔액, 요래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요 지출 앞에 수입이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요 비열 앞에 뭔가를 넣어야 됩니다, 새로, 그죠? 어떻게 해요? 그럼 비열 머리끌을 클릭하고 오른쪽부터 내서, 어떻게 해요? 삽입을 하란 말입니다, 요렇게. 요거 누르면 잘 보세요. 칸이 하나 생기죠? 그리고 이 칸도 미리 딱 만들어져요, 자동으로. 그리고 여기는 뭐 넣는다는가? 수입 넣는다는 겁니다, 수입. 아이고, 잘못됐네요. 수입. 자, 이러면 정답과 똑같이 A가 B로 바뀐 거 똑같죠? 그럼 지금 뭘, 어떻게 했습니까? B열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삽입을 눌렀죠, 그죠? 자, 적절하지 않은 거 찾으래요. 그러니까, 세 개는 맞고 하나는 틀렸다네요. 요렇게 해도 되고,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틀린 거 찾으랍니다. 또 우리가 다른 방법 있죠? 요런 방법도 되겠죠? 자, 보세요. 여기서 요걸 클릭해놓고, 아니면 범위를 줘도 상관없습니다. 해놓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삽입 눌러서 뭐 하라는 겁니까? 열 전체. 요거 해도 되죠, 그죠? 요거 해도, 하나의 열이 삽입돼서 또 여기다 수입 치우되겠죠? 자, 요 방법. 자, 지금 두 개의 방법 설명이 어디 있습니까? B2 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삽입. 행전체. 맞나요? 1번이 틀렸죠. 왜요? 요래 놓고 B2 해놓고 오른쪽 버튼 삽입 가서 행전체를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 위쪽에 이쪽 열에 행이 하나 더 삽입돼, 요렇게 될 뿐이에요. 그죠? 지금 우리는 필요한 건 열을 넣는 거니까, 당연히 이거 행전체를 넣으면 안 됩니다. 그죠? 행이 들어가죠. 그죠? 그 사실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 이렇게 뭐 굉장히 어려운 문제처럼 보이지만, 행 전체를 넣으면 왜 줄이 들어가야 되지, 왜 열이 들어가냐. 이렇게 해석만 됐다면 벌써 답이 1번을 찾아냈습니다. 자, 2번은 맞죠, 그죠? 우리 첫 번째 했던 방법이죠. 그죠? 자, 3번은요, B3을 클릭하고, 오른쪽 삽입을 눌러서 열 전체 맞죠? 자, B2에 B3. 이것도 똑같아요. 3번하고 똑같은 방법이에요, 그죠? 3이나 4나 똑같습니다. 범위를 단지 열로 줬기 때문에 어차피 열 앞에 하나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B2, B3이나 뭐 B만 선택했거나 똑같아요. 뭐 이렇게 선택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선택해놓고 이래가지고 오른쪽 버튼 삽입 가서 열 전체 해봐야 똑같아요. 왜? 이 열이 하나니까 하나 열 앞에 하나를 넣는 겁니다. 만약에 근데 이렇게 됐다면 문제가 되겠죠. 이렇게 두 개 됐거나 이렇게 됐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삽입 눌러서 이걸 열 전체를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두 칸이 들어갑니다. 왜? 범위 두 개를 잡았으니까 내가. 두 열을 잡았으니까. 그죠? 그 열의 개수가 중요하지. 뭐 B2, B3은 상관없어요. B2, B3이건 뭐 B2부터 지금 B100만번째 선택해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어차피 열이 하나니까. 되셨나요?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문제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